굿모닝 마켓입니다. 치솟는 유가에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까지 간밤 뉴욕 증시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또다시 울상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1.23%, 다우지수가 1.35%, 나스닥은 1.40% 하락하면서 요 근래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장 초반 상승 출발을 했다가 높이 볼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면서 상승세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요 종목별 흐름도 보시면 메타와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빨간불 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61%, 애플이 0.45%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무려 3.4%대, 경쟁사인 AMD는 무려 8%대 급락했습니다. 그간 상승폭이 컸던 AI 반도체주들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시면 메타가 그나마 0.82% 상승해줬고 테슬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강화되는 와중에도 저가 매수세 주가는 1.6%대 상승했습니다. 섹터로도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치솟는 유가가 결국 배럴당 $90 선을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유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90 마감을 했고요. WTI는 배럴당 $86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이처럼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가에 이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데요. 금선물 가격이 온스당 $2,300 선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또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매수세, 꾸준히 진행되는 탈달러화 추세 등에 힘입어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카카오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톤당 1만 달러 넘어서는가 하면 커피 원두 가격도 상승하면서 농산물 가격 역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통상 원자재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달러 가치도 랠리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해 들어서 상승 추세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달러화로 표시되는 금값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상승합니다. 하지만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치면서 금과 달러 등 다 함께 오르고 있는 이상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식시장에는 기름을 붓는 매파적인 발언까지 더해졌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 든다면서 이른바 높이봇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카시카리는 올해 FOMC 투표권을 보유하고 있진 않지만 이번 발언은 연준 내에서도 금리인하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고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공포와 탐욕 지수도 탐욕 구간에서 큰 폭으로 내려와 현재는 중립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비농업 고용 보고서 앞두고 고용시장 관련 지표들은 다행히 약간 둔화 조짐을 보였는데요. 월가에서는 3월 고용 증가세는 지난 2월보다 둔화되고 실업률은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에 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이번 고용보고서가 도움이 될지 아니면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일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